네, 안녕하세요. 맥파이 테크입니다. 벌써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저희 맥파이 테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M30 초소형 레이저 측정기를 출시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탑10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은 여러분들의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VH80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간은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뭐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가구 배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공간은 일반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이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페인트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VH80 앱에 자동 계산 모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산을 마치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가구 배치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VH80의 연속 측정 기능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구를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쪽 공간부터 저희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첫 번째 공간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을 도면화시키기 전에 VH80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시중에 원래 판매하고 있던 단방향 거리 측정기는 한쪽 방향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벽에 가서 대서 측정을 하거나 높이를 잴 때는 이렇게 구부려서 측정을 해야 됐었는데, 양방향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가로 길이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기와 앱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도면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었고요.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측정할 공간에 사진을 찍으면 제가 이렇게 바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먼저 이 공간의 가로 높이 먼저 재볼게요. 먼저 가로 길이부터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측정을 하면 측정값들이 바로 앱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로 길이를 측정을 했으니 가로선을 그어놓고 해당 데이터를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은 높이. 높이는 2.672m네요. 네, 이렇게 지금 기입을 했고요. 지금 가로 공간에는 제가 지금 소파를 한번 구입을 해볼 거고, 그다음 우측 벽면에는 선반을 한번 놓아볼 겁니다. 먼저 어떤 소파랑 어떤 소파가 적합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에 맞는 소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스케치 모드에서 기록을 했을 때 5.173m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가로 길이의 정중앙에 소파를 배치를 하고 싶고요. 정중앙을 찾는 방법은 연속 측정으로 좌우 값이 똑같을 때그 지점이 정중앙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제품을 대시고 꾹 누르면 이렇게 좌우 값이 동일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지점에 체크를 한번 해놓을게요. 네, 그럼 이 기준을 맞춰서 지금 소파를 정중앙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파 가운데 선이랑 제가 아까 마킹해 놓은 이 지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제 제가 측정한 이 가로 공간의 정중앙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소파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반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 공간을 측정을 할 거고요.
먼저 스케치 모드에 들어와서 똑같이 연결을 된 상태에서 공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이 공간은 지금 2.193m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선반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석에 몰아넣을 거기 때문에 중앙점은 따로 찾지는 않을 거고요. 이 공간에 적절하게 들어갈 선반은 네,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케치 모드를 활용해서 제가 어떤 가구를 배치할지 그 가구 사이즈를 가늠하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제가 소파를 배치를 하기 원했다면 연속 측정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정중앙을 찾은 다음에 여기 소파를 배치를 하고 우측 벽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을 넘지 않는 뭐 자그마한 선반을 제가 구입하기를 원했다면 이 사이즈를 측정하고 네, 그 사이즈보다 작은 선반을 이렇게 배치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은 사무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사무실 공간은 지금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요. 지금 앱에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해서 제가 이 해당 면적에 필요한 페인트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페인트량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각각의 면적의 측정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면 그 다음에 정면 그리고 마지막 우측면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측정이 됐고요. 좌측, 정면, 우측. 먼저 좌측면에 필요한 페인트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을 누르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가 입력이 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자재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페인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한 번 도포했을 때 만약에 두 번 도포한다고 하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네, 원하는 도포수만큼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먼저 한 번 도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면 네, 0.8L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좌측면 이 한 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0.8L의 페인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정면 가장 넓은 면이죠. 마찬가지로 측정된 결과값을 선택을 하면 가로 세로가 바로 입력이 되고 네, 1회 도포 시 1L, 0.8L, 1L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면을 계산을 할 때는 네, 0.5L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0.8, 정면에 1, 그리고 우측엔 0.5 하면 2.3L의 페인트가 있으면 이 좌우 정면 이렇게 세 면을 네, 한 번 도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도포를 2회 이상 하실 거면 2회로 선택을 하셔서 네, 편리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 지금 사무실로 한번 꾸며볼 건데 이 공간이 뭐 아주 넓진 않기 때문에 한 테이블 하나 정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테이블을 정중앙에 놓고 싶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속 측정을 통해서 네, 대략적으로 네, 현재 지점 그래서 네, 한 이 정도 띄워놓고 설치를 하면은 네, 정중앙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의자 놓을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네, 이게 지금 현재 한 2m 정도 되는 네, 그 테이블인데요. 여기 가운데 홈이 나 있는 것과 네, 한번 배치를 맞추면 아까 이 정도 공간이었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아까 측정한 그 정중앙지점과 이 테이블의 중앙지점 이렇게 맞춰서 테이블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동 계산 기능 통해서 페인트 양을 계산을 해봤고 간단하게 가구 배치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넓은 공간에서 테이블이랑 가구를 배치를 하는 것으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연속 측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구를 배치를 할 건데요. 저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가정에 들어가겠죠. 저는 벽으로부터 한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책상을 두고 그 뒤에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VH80으로 일단 단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연속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2m 지점을 찾을 겁니다. 네, 현재 지점. 네,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이 2m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책상을 한번 가져와 주실게요. 여기까지. 네, 제가 측정한 2m 지점 그리고 의자를 배치를 해서 제가 그 뒤로 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손쉽게 2m 지점을 찾고 제가 원하는 대로 책상이랑 의자를 배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기 지금 창가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커튼을 구입하실 때 이제 커튼 길이를 계산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왜냐, 워낙 높기도 하고 만약 여성분들이라면 줄자를 사용하실 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VH80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냥 대고 네, 레이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측정하면 지금 2.573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m에 해당하는 커튼 길이의 커튼을 구입을 하시면 지금 정확하게 오차 없이 구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VH80으로 일상생활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구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커튼 길이도 재고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공간 디자인 했던 걸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스케치 모드로 도면도 만들고 가구 배치까지 했었던 공간. 두 번째는 페인트 칠하는 걸 가정해서 이제 필요한 페인트량을 자동 계산 기능으로 이제 견적을 한번 내본 공간,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구를 배치해서 제가 원하는 그 동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커튼도 한번 재봤고요. 네, 이렇게 오늘 VH80으로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약된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사례들을 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영상에는 이제 실제 인테리어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실제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더 편리한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